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우리 춘성중학교 학생들과 친구들과 우리 함께 음악회를 진행하게 된 저는 클래브맨 김의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멋진 음악으로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실 우리 새음 앙상블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은 바로는 케이블카 타고 왔어요? 네. 재밌었어요? 아니요. 아,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되게 막 피곤해 보고 약간 이런,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서 막 지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힐링도 하고, 아, 이런 음악이었구나. 이게 이 음악이었구나. 예전에 들어왔던 이 음악의 제목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혹시 3학년 친구들 있나요? 3학년 친구들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쪽에 이렇게 친구들 있구나. 저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2년 전에 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저쪽에서, 그때 당시 저쪽에서 우리가 음악회를 겨울에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성악가, 성악가 친구도 왔었고, 성악, 그, 가요 불렀던 친구분도 왔었고. 우리 모래는데? 그리고 여기 이종일 선생님 그때 막 드럼 배틀도 하고 했었는데 기억 알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나 봐요. 아,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2년 만에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연주가 취소되진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감사하게 이런 자리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연주할 곡 소개를 하고 음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네. 아, 네. 진짜 기대되신 거 맞죠? 네. 기대되시죠? 네. 네. 자, 첫 번째 곡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스테이지는 저희가 창작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곡가 신영철 선생님께서 직접 작곡하신 곡들인데요. 첫 번째 곡 제목은 설레임이에요. 설레임. 자, 설레임.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방학 때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니까 아, 뭐 반가운 사람들 막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 반가운 사람한테 내가 전화하면 이 사람도 반가워해 주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혼자 설레어하는 약간 이런 곡입니다. 이 곡을 처음 들어봤을 때 되게 편안하게 느껴졌었고 되게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어느 날에라는 곡입니다. 어느 날에. 자, 이 곡도 똑같이, 자,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혼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문득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물어봤는데, 아, 중학교 1학년 때는 내가 이랬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랬었는데, 벌써 고등학생이 되는구나.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중학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되는구나.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벌써 1년밖에 안 남은 중학교 3학년이 되는구나. 이렇게 본인들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작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박수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임과 어느 날에. 자,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아, 그래도 여러분들 박수 크게 틀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셨던 창작곡들을 들었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세 곡을 이어서 들을 거예요. 세 곡. 일단 전통 곡들입니다. 전통.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클래식, 두 번째는 우리 아리랑, 세 번째는 흑임연가. 이렇게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피아노 배워본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피아노 배워봤다. 초등학교 때 학원 다녀봤다. 여러분들은 아예 학원 안 다녔어요? 아니면 손들기 싫어서 그런 건가? 부끄러워서? 아, 부끄러워서 손들기 싫어서? 자, 아무튼간 피아노 쳐본 친구들이라면은 다 알 것 같은 곡인데, 소녀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리고 피아노 안 배워본 친구들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 이 곡 제목이 그거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들어봤던 기억이 있을 만한 그런 곡입니다. 소녀의 기도라는 곡이고, 자, 두 번째 곡으로는 트리플 아리랑이라는 곡이에요. 트리플 아리랑. 여러분들 아리랑은 알고 있죠? 아리랑 모르나 봐요, 여러분. 아리랑 알고 있죠, 여러분? 네. 네. 아리랑은 그 60~70년대 느낌으로 그 편곡을 한 곡인데, 선생님이 곡을 직접 이렇게 연주하는 걸 들어보니까, 약간 나중에 이렇게 아리랑 이렇게 멜로디를 듣다가 나중에는 꼭 트로트 같기도 하고, 흥겨운 행진곡 같은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포인트들 잘 생각하면서 감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자의 행진이라는 흑인 연가요. 성자의 행진. 자, 아는 친구 있어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곡을 참 좋아하는데, 옛날에